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옛말에 하나를 보면 열 가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녀 특별 채용, 특별 채용에 대한 그런 의혹 문제가 감사원이나 권익위원회 그리고 경찰에 의해 가지고 제대로 수사가 되고 있는지 조사가 되고 있는지는 뭐 알 수가 없습니다. 하도 세상이 여러분들 뭐죠?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이니까 국민들 보기에는 폼을 잡고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음에 결과가 오리무중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채용 비리를 보면 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선거 사무를 담당한 자들이 득표수를 조작을 해가지고 7분이나 공직선거를 부정선거로 치렀는데 뭐 채용 비리는 세 발에 피지 않습니까? 채용 비리만 했겠습니까? 뭐 그 당시 이렇게 뭐 입찰 뭐 이런 데는 또 문제는 없겠습니까? 확신 있는 이야기를 하기는 힘들죠. 그러나 우리 옛말처럼 하나를 보면 열 가지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선관위가 참 가지가지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다른 신문은 일체 보도를 안 했는데 프라임 경제에서 이게 특종을 했네요. 프라임 경제에서. 이 아마 뭐 납품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찬찬히 기사를 읽어보니까 문제는 문제네요. 예. 이 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자정 능력에 대해서 의구심을 받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또다시 부정 입찰 논란에 휩싸였다. 대선을 포함해서 각종 선거의 사전투표 시에 유권자 신분증을 확인하는 장비인 사전투표 운용 장비 업체 선정에서 불거졌다. 선관위는 지난해 12월 조달청 나라장터에 사전투표 운용장비 제작사업 입장 공고를 집행했다. 당시 입찰에는 A사, B사, C사가 참여했는데 문제는 품질성능 평가시험에서다. 정해진 시간 내 신분증 정보를 인식하는 평가인데 이 가운데 그동안 여러분들 거래를 해왔던 B사는 여건 한계가 선관위 담당자 타이머 기준 사출한 제한시간을 넘겼다. 그러자 B사는 이 품질성능 평가시험 수행사의 이의를 제기했다고 전해졌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마 이 정보가 그 입찰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았던 경쟁사에 의해서 아마 제공이 된 것 같습니다. 입찰 공고에는 이의 제기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이의 제기 시 감점 대상이다. 그런데 기존에 선관위와 거래를 해오던 B사는 이의를 제기했고 이에 추가 실시해서 정상 판정을 받았다. 감점 점수도 없었다. 결국 선거관리위원회는 B사를 입찰 기업으로 선정했다. B사는 이번 입찰 공고 전 선관위와 계약을 유지해온 업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시한 내막은 알 수가 없지만 이렇게 그 당시의 상황을 정리한 글만 보더라도 기존 업체를 봐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구나 그렇게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논란이 불거진 이유는 기존 B사와 계약 당시 본인 확인계 인식 오류가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지난 2020년 4월 15일 총선 당시 본인 확인기가 신분증을 읽지 못하는 경우는 10만 명이 넘었다. 19대 대선과 비교하면 인식 오류가 2만 3천 명이 증가했다. 그럼에도 선관위는 지난번과 같은 업체를 선정했다. 좀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선입견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더라도 저는 냄새를 많이 느끼겠는데 여러분도 냄새를 아마 맡을 겁니다. 부정 입찰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입찰에 참여했던 경쟁사인 A사 관계자는 본인 확인기는 평균 10년 정도 사용되고 개인의 신분증 정보를 인식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입찰자 선정은 투명하게 진행돼야 된다. 그럼에도 여기도 중요한 겁니다.
특정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가지고 그 선정 요건이 이상하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기술적 평가보다도 제안사하고 PT 비율이 더 높다는 겁니다. 제안사하고 PT 비율이란 것은 프리젠테이션 비율이 높다는 겁니다. 성능보다도. 그렇게 여러분들 만들어 놨다고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안수와 PT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은 심사위원들의 주관적 개입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실제 입찰사 선정에서 90점을 차지하는 기술평가 가운데 BMT 성능 테스트죠. 예. 성능 테스트. 예. 성능 테스트. 예. 벤치마크 테스트. 벤치마크 테스트는 30점이고 제안서라든지 그리고 그런 것은 70점을 차지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제안서를 잘 만든 그런 업체들을 밀어주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았냐 의심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뭐 선관위 담당자는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일이 뭐 한두 가지겠습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선관위가 헌법기관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우리가 권력을 만들어주는 그런 기관이다. 뭐 이렇게 본인들 스스로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다운 감사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모든 조직은 감사가 없으면 썩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꼭 선관위를 지칭하지 않더라도. 선관위를 위해서라도 정기감사 같은 것이 외부에서 내부감사가 아니고 제대로 이루어졌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뭐 여러분들 이 문제 이야기하면서 선관위 뭐 핵심 문제가 공병호 TV를 가끔 보시는 분들은 잘 알지 않습니까? 이게 뭐 채용 비리도 아니고 입찰 비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선거 사무와 관련된 범죄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의혹 정도가 아니고 그냥 선거 범죄지 않습니까? 선관위 주도 선거 범죄지 않습니까? 선관위 주도 득표수 조작이지 않습니까? 선관위 주도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지 않습니까? 선관위가 최종적으로 발표한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여러분들 분석을 해보니까 뭐가 나온 겁니까? 선거마다 선거구마다 모두 다 조작값을 발견한 거 아닙니까? 조작값의 의미가 뭡니까? 규칙이란 거 아닙니까? 규칙을 이용해가지고 득표수를 제조 만들었다는 걸 뜻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죠. 본인들이야 숫자를 만져도 그냥 발표하고 나면 다 끝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리고 뭐 대법관들은 다 자기 편이니까 투표지 관리관 도장을 찍지 않아도 하살표 투표지가 나와도 사전투표용지가 인쇄된 것이 명백하게 양쪽으로 다 인쇄소에서 여러분들 자른 것처럼 그렇게 한 표들이 재검표에서 뭐 태산처럼 나와도 대법관들이 다 선관위를 여러분들 봐주기로 그렇게 결정해 가지고 회계 망측한 여러분들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숨길 수 없는 게 뭡니까? 그들이 만든 득표수를 스스로 발표한 거 아닙니까? 물론 조재인이나 천대엽은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득표 득표율보다 이례적으로 큰 현상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실시됐던 보궐선거, 대통령선거, 지방선거에서도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득표 득표율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발견됐기 때문에 이상한 게 아닙니다. 정신 나간 애들 아닙니까? 표본수가 3만, 5만, 10만, 100만 정도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당일 투표자 그룹 표본 1하고 사전투표자 그룹 표본 2에서 그렇게 표본수가 큰데 어떻게 통계적 특성이 다를 수가 있습니까?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선거처럼 표본의 수가 큰 경우에는 특정 후보의 당일 투표 득표율과 사전투표 득표율이 같거나 일치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선거마다 더불어민주당이나 민주노총이 지지하는 후보들은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득표 득표율 사이의 격차가 어떻게 10% 15% 이렇게 차이가 나냐. 표를 수시로 넣어줬으니까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냐. 어떻게 국민의힘이나 자유한국당이나 미래통합당은 어떻게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5가 나오냐. 표를 훔쳤으니까 나오는 거 아니냐. 그거를 조재인이나 천대엽이나 이동훈이나 민유숙 같은 그런 대법관들이 그게 문제가 없다. 과학을 새로 쓰라 이야기야. 통계학을.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사건은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이 선거 부정 문제를 선거 사무를 주도한 자들이 지금 주도한 이 선거 부정 문제를 못 밝히고 넘어가게 되면은 그러면 나라가 골로 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악담이 아닙니다. 세상사는 다 기회가 있는 것이고 이 거대한 악 말고 제가 여러분들 글을 쓰는 작가 출신이지만 말로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 선거 범죄는 너무나 어마어마해가지고 그걸 다 듣고 가겠다는 것은 나라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 다 망한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어떻든 간에 여러분께서 이제 이 점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이 도둑놈들 사건이 2020년도 4.15 총선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 걸 밝힌 책이고 그 다음 도둑놈들 5건이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선거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공직선거를 해부한 책입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모두 5권의 책을 발간했습니다. 서점에서는 뭐 별로 예, 뭐 마케팅이나 이런 걸 안 하니까 예, 금서처럼 그렇게 어떤 분이 예, 책을 사가지고 동네 도서관에 기부를 하겠다 했더만은 예, 그렇게 논란이 되는 책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도서관 뭐 직원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지만 자기하고 자기 새끼들이 앞으로 어떻게 고생할 건지를 전혀 생각해 인간이란 것이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눈앞에 이익 외에는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이런 투표지 분류기를 조작을 해가지고 부정선거가 이루어져서 처음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나 뭐 지금 꼼짝할 수 없지 않습니까? 차베스가 죽더라도 마드로가 그냥 뭐죠 3년임 4년임 죽을 때까지 안 해먹겠습니까? 나라가 완전히 망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르다.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문정권 5년 동안 봤지 않습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를. 국민들 두려워하지 않으면 아무거나 지금도 아무 짓이나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 똑똑한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비겁하게 두더지처럼 다 바뀌어버렸는지 참 보면은 딱하기도 하고. 서민들이 가장 피해를 안 보겠습니까? 부자들이야 나중에 어려워지면 다 떠나온 것만인 겁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